자, 안녕하세요. 복세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과학적 역사 설명을 할게요. 자, 과학적 역사 설명은 그 앞에 이제 전 시간에 일반적 역사 그 설명 방식은 주로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역사 수업에서 이제 하는 설명 방식이죠. 그래서 주로 역사 교육학자들이 이제 저 연구했던 설명 방식이고, 요 과학적 설명 방식 역사 설명은 주로 역사 교육학자들이 아니라 주로 이제 역사 철학자들, 관념론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뭐냐면 그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이제 했던 건데, 물론 관념론자들은 이제 이거 설명 방식은 이제 연구한 건 아니고 비판한 거죠. 그래서 주로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주로 이건 역사학과 관련된 문제예요. 역사. 그래서 나중에 역사 교육학자들이 그 역사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가지고 인용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럼 과학적 역사 설명은 특징이 뭐냐? 과학적 역사 설명은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CLE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CLE 구조. 그래서 C는 초기 조건, 컨디션이고, L은 룰이고, E는 이벤트 해가지고 E가 되겠죠? 결과가 되겠죠? 그래갖고 CLE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제 보통 그 C와 E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건 기술이죠. 기술. 근데 이게 법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과학적 설명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뭐 설명 스케치, 영역적 법칙적 설명, 확률적 설명, 이런 것들은 다 뭐가 개입돼 있다? 이 법칙이 개입돼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논리실증주의자들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포프와 햄페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포프는 열린사회 저기단 책에서 그냥 제시만 했고, 이걸 뭐 역사학에도 과학적 법칙이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만 했고, 이걸 역사학에 어떻게 응용했던 사람이 이제 햄페이죠. 햄펠. 그래서 대개 논의가 이 햄펠 중심으로 돼 있어요. 이 남색 책은요. 근데 이제 노란 책을 찾아보시면 포프와 그 햄펠이 어떻게 이론을 발전했는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산학적 배경이나 이런 것도 이제 좀 읽어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과학적 역사 설명에서 이제 보면 역사 설명에 관한 논의에서 최대의 쟁점이 되는 것은 역사 설명의 1번 법칙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문제이다. 결국에는 이 과학적 설명이 논리에 수용했다는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 특히 역사교육 현장의 과학적 역사 설명의 논리를 도입할 경우에는 진지한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적 역사 설명의 논리와 구조를 생생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학적 역사 설명은 주로 현대 실증주의를 대표하는 햄필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역적 법칙적 설명, 기납적 확률적 설명, 발생적 설명, 설명 스케치가 있다. 그래서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 제일 원형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CLE 구조 중에. 이걸 처음에 누가 제시했냐면 포프가 제시했다가 나중에 누가 또 받아들인 거죠? 햄필이 받아들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좀더 약간 사회학이나 역사학에 융통성 있게 적용한 것이 기납적 확률적 설명이에요. 그래서 L이 이제 법칙이 뭐냐면 단언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게 아니라 개언적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발생적 설명은 CL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앞에 언급한 그 영역적 법칙적이나 기납적 확률적 설명은 단일 사건만이 적용되죠. 근데 연속된 사건에 적용할 때는 발생적 설명이고요. 그리고 설명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L이라는 것이 뭐냐면 암묵적으로 인정되지만 너무 당연한 거지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생략돼 있다 이렇게 생각. 얘기하고 있고, 물론 이제 발생적 설명도 L을 꼭 언급할 필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 스케치는 자유론자들의 의견을 제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햄필은 영역 법칙적 설명, 기납적 확률적 설명, 발생적 설명 세 개를 묶어가지고 무슨 법칙이 한다? 포괄 법칙이다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자,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볼게요. 자, 실증주의자들. 여기 실증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랑케 실증주의자라고 보면 안 되죠? 논리 실증주의자, 신실증주의자. 이렇게죠. 자, 일반적인 설명이, 설명되어 놓은 것을 초기 조건과 일반 법칙으로 영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자, 설명된 것은 뭐예요? 피설명왕이야. 이거는 이제 그 이벤트, E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초기 조건과 일반 법칙은 C와 L이겠죠. 설명왕으로 부터 영역되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자, 여기에서 설명되는 것은 피설명왕,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의 1번 법칙은 설명왕 이렇게 있죠. 햄페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렇게 햄페에 따르면 하면 마치 햄페에 처음 주장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포프의 이론을 누가 받아들였다? 햄페이 받아들여서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포프가
이론을 어떻게 햄펠이 받아들이는가는 자세한 내용은 거기 이제 노란책이 있어요. 노란책. 요 부분은 생략된 거야. 노란책에서. 자, 햄펠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사건 2가 발생했다고 설명할 때 이는 어떤 시기와 장소에 어떤 사건은 CN, C2, CN 발생에 일어난 일련의 진술로 본다. 그리고 일반 법칙 L과 L1, L2, L1 이 같은 논리적 용어하고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도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CN, C2까지 1번과 2번은 뭐 설명항이고 3번은 피 설명항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의 초기 조건이 나타난 진술이고 1번 법칙이 있고 3번은 발생한 결과. 임팩트가 되는데 이벤트가 더 많을 거예요. 이게 이벤트가 영어 단어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후자가 전자부터 영역된 것이다. 그래서 이걸 무슨 설명 방식한다? 영역적 법칙적 설명 방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밑에 위에 있는 도식을 좀 눈에 발라주세요. 이거 나올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설명 방식이냐? 아주 쉽지만 또 막상 쓰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실내 온도에서 가장자리에 물을 채워진 비커 속에 그 얼음돌이가 떠 있을 때 우리는 얼음이 녹으면 비커 속에 물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물의 수위가 넘치지 않죠.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앞에서 이제 C가 있고 E가 있는데 이걸 몰라 우리가. 그럼 L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L을 뭘 제시하냐? 거기서 이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런 제시죠. 이제 이부터는 L에 대한 설명이야. 초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데 L은 이제 일반 법칙 0도 이상의 그 온도와 대기 압력에서 얻으면 동등하게 무게를 가지는 물로 변한다. 그다음에 L1이 되겠죠? 그다음에 L2는 고정된 온도와 압력에서 무게가 같은 물의 양의 부피가 있어서 똑같다. 같은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제시하는 거죠. 앞에 초기 조건과 그 초기 조건을 대한 설명 결과를 설명에 대한 법칙은 이렇게 두 가지 법칙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초기 조건과 일반 법칙으로부터 비코 속의 얼음 덩어리가 녹으면서 물의 수위가 변하지 않는다고 영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자연현상에서는 이렇게 CL 구조를 가지고 설명해요. 뭐 숟가락 자르가 유리잔 속에 물에 구부려진 모양을 가지고 설명할 때 굴조의 법칙, 자유 낙하의 법칙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이제 보면요. 자, 여기에서 설명항 속에 제시된 사실이 피설명에 제시된 사실과 논리적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일반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 법칙에 의존하여 설명하는 것은 영역적 법칙적 설명의 본질적인가 볼수 있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본질이란 말이죠. 핵심이라는 얘기야. 뭐가 핵심이라는 거죠?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뭐에 따라 설명하는 거야? 일반 법칙.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L이 빠지면 이건 포괄 법칙이 아니에요. 키워드는 뭐죠? L이야, L.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일반 법칙의 설명을 이끌어내는데 충분 조건을 제공한 것을 뭐라고 한다? 포괄 법칙이란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포괄 법칙의 정의를 낼 때, 기본적으로 아니 전제 조건을 쓰라고 할때뭘 써야 된다? 일반 법칙의 설명을 이끌어내는 충분 조건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법칙이나 키워드를 제시해야 돼요. 포괄 법칙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실증지전은 역사에서도 인과적 설명도 영역적 법칙적 설명의 특수한 형태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쭉 들어보겠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예 내용이 보면, 자, 누이 14세 왜 국민들에게 식량을 받지 못했는가? 그러면 죽었잖아요? 자, 그래서 누이 14세가 단두대에 목이 잘라나간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아니, 만들어야, 누이 14세는, 누이 16세는 착각을 했어. 아까 전에. 누이 14세는 그 절대 왕정이죠? 예. 그래서 이제, 누이 14세 왜 국민의 식량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가? 그래서 누이 14세 여러 가지 실정 관련된 초기 조건 연결하죠. 그래서 누이 14세가 왜그 여러 가지 있죠? 왕조 전쟁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재정 파탄도 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법칙을 한 거야. 통치자는 그의 정책이 국가 발전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 식망입니다. 그러면 왕조 전쟁하고 국가 재정 파탄 뭐냐면 베르사유 궁정 같은 것들을 막 하려고 등등등등 이건 초기 조건이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죠? 통치자들은 그 정책을 통해 국민의 신망을 얻지 못했어. 이게 보편적 법칙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은 신망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 이가 되는 거죠. CLE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역사학에서도 이런 방법을 인용한다 해놓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뭐냐면 역사학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 교육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역사 교육, 역사 수업 시간에도 5년 중 교사가 이런 것들, CA12 구조 같은 영업적 법칙적 설명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쭉 있냐면 지금 세 가지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역사 수업 시간에 뭐냐면 경제학적인 어떤 법칙들 활용하는 것들 있죠. 첫 번째가 가격혁명과 관련된 거야. 가격혁명. 그래갖고 이제 C는 신대오부터 은이 계속 유입이 돼. 그 다음에 L은 뭐겠어요? 통화량이 적절한 수준의 이상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결국에는 뭐가 됐다? E 가격혁명이 됐다. 이게 첫 번째 사례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929년 미국이 대공황이야. 자, 미국의 대공황은 이제 뭐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갖고 이제 증권 투기, 가인 투자, 가해 생산, 수요 감소 등등 해갖고 상황이 짙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구매력을 상승을 깎아내서 가처분 소득을 악화시켜서 뭐냐면 공황을 발생을 일으킨다라는 일반 법칙 집어넣고 결국에 1929년에 뭐가 일었다? 대공황이 일었다. CA12 구조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 이게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데, 자, 역사 교사는 특정한 자연 조건과 관련돼서 역사적 사건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갖고 이제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이제 본다고 해요.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 결국 실패했죠. 이건 뭐야? 이죠. 왜 실패했냐? 그럼 따지면 설명한 걸 집어넣어야겠죠? 자, 초기 조건은 뭐겠어요? 누구나 러시아의 초토장척, 러시아의 초토장척이나 식량 부족, 혹독한 기후, 이게 초기 조건이죠. 결국에는 L은 뭐냐면 심한 추위와 군중의 시달린 군대는 정상적인 정치를 수행하기 어렵다. 이게 L이고 결국에 뭐 했다? 나폴레옹 군대는 러시아 원정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 세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영역적 법칙적 설명에 사용되는 것은 어떤 설명 방식이 많아요? 사회학적 법칙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많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떤 그 번안을 설명할 때는 경제학적 법칙, 집단적 행동을 설명할 때는 사회학적 법칙,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 동기를 설명할 때는 심리학적 법칙, 인구 변화할 때 인구의 법칙.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적 법칙들 많이 사례를 해갖고 인용한다. 그래서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따라서 어떤 점이 유용한가를 이제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비판점도 있어요. 그래서 유용점이 한세 가지 되고 비판점이 한세 가지 되는데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꼭 외워두시고요. 자, 그럼 유용점을 이제 볼게요. 첫 번째 영역적 법칙적 설명은 사회과학적 법칙이나 자연사에 관한 법칙을 이용하여 역사적 사실만을 제시한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을 인과관계를 논리적 또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 그 건너 건너 다음 문장에 보면 역사적 사고의 한침이 과학적 사고력에도 신장을 도움을 줄수 있고 그다음에 또 건너 건너 또 탐구학습에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탐구학습 같은 경우에는 역사학만의 어떤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교과에 적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고 특히 탐구학습은 자연과학적 연구성과를 연구할 때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탐구학습의 특징이 뭐예요? 가설 설정이죠. 가설이 나오고 관련된 증거를 찾아가지고 검증하고 일반화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치게 되죠.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몇년 전까지는 탐구학습을 거의 배척하는 분위기였는데 안 나오고 있다가 최근에 몇년 사이에 계속 이게 나오고 있어. 그래서 뭐 가설 설정 나오고 그 학습 방법 써라. 그렇게 하면 무조건 뭐만 쓰시면 돼요. 탐구학습 쓰시면 돼. 뭐 여러 가지 탐구학습이 되게 결합된 형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그냥 단순 도식하게 탐구학습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시험 답안을 구술할 때도, 생각할 때도 도식화가 어느 정도 필요해. 이런 측면에서.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뭐 글쓰기 수업 쓰시면 안 되죠. 이번에 같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유용성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뭘까요? 인과관계를 논리적,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과학적 사고를 신장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뭐 탐구학습 유용을 할수 있다. 딱 쓰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비판적을 보죠. 비판하는 건 한계죠. 대개 이제 과학적 설명 방식이 나오면 비판점이 많이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를 볼게요. 자, 역사가들이 제시한 실제 역사적 설명 가운데 포괄 법칙적 설명을 찾기 힘들다. 햄펠도 그걸 인정을 했죠. 그래서 역사 설명은 무언 중에 당연하다고 인정한 법칙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증주의자의 법칙적 진술의 사례를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은 볼때 상식 수준의 일반화나 확률성이 낮은 수준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이건 낮은 단계 일반화 이렇게 이제 볼수 있죠. 그건 제한된 일반화 이렇게 볼수 있어요. 제한된 일반화라는 건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것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 그다음에 반외세운동이었다 이렇게 할때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에 뭐가 관련된 거예요? 일반화죠. 그렇지만 이게 보편적 일반화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동학농민 외에도는 적용이 안 돼. 어떤 형상이나 사건에는 그런 정도의 일반화야. 그래서 드레이도 이제 그 뭐냐면 법칙성을 인정할 때 포괄 법칙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저번 날 뭐라고 했어요? 낮은 단계 일반화, 제한된 일반화 정도의 수준을 받아들였다.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두 번째로는 역사적 설명에는 초기 조건과 일반 법칙부터 사건의 결과를 직접 영역해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적 행위는 자연과 같이 결정론적 과정에서 있다. 이게 어떤 것을 한 원에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특정한 법칙이나.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인간 같은 게 자율적인 의지가 있죠. 그래서 꼭 이게 해야 되겠지만 안할 수도 있어. 그걸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역사의 독특성과 자율성적 관점에서, 이건 주로 누구의 관점이야? 자율론자들의 관점이죠. 자율론자는 여기 누굴까요? 관념론자들. 콜링우드나 크로체 같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역사에서 관심 있는 거는 일반적인 거보다는, 일반성보다는 자율성, 독특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독특한 그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예를 들어갖고, 프랑스 혁명을 할 때, 프랑스의 일반적 원리, 혁명의 일반적 원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 혁명 자체에 뭐냐면, 개별적인 사건에 관심이 있어. 예, 특수한 사건에.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은 일반성보다 이 특수성이나 개별성, 독자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다. 그럼, 비판점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포괄법칙을 적용하기 어렵고, 되게 일반화라는 것도, 법칙이랑 또 상식적인 일반화나, 낮은 단계 일반화에 불과하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초기 조건을 맞춰서 사건을 직접 영역하기보다는, 직접 결정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자율성이 따르기 때문에, 만약 결정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역사에 관심 있는 건 일반성보다 뭐에 관심 있다? 개별성에 관심 있다. 특수성에 관심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게 비판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42페이지 펴보세요. 자, 42페이지에 135번, 문제 볼게요. 다음 과학적 설명 방식의 명칭을 써보고, 역사 수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밑줄 친 법칙의 특징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설명 방식을 사용할 때 역사학습의 유용점 세 가지를 제시해보시오. 자, 1929년 미국에 일어난 경제공황 원인을 설명하면서 지나친 증권 투기, 가인 투자, 가인 생산, 수요 감소들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경제학적 법칙에 의존한 설명 방식이다. 자, 시행리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야? 영역적 법칙적 설명 이렇게 쓰시면 되고 특징 역사 수업 시간에서 이제 교사가 명시적, 암시적, 일반 법칙에 의존하여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가 왔는데, 주로 이제 여기는 경제학적 법칙을 이제, 제시를 했죠. 그런 것들. 자, 그 다음 유용한 점, 사회학적 법칙이나 자연현상에 관한 법칙을 이용하여 역사적 사실의 제시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인간관계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학적 사고에 신장을 도움을 줄수 있고, 세 번째는 탐구학습에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6번을 문제 볼게요. 자, 가와 다 내용에서 알수 있는 영역법칙적 설명을 역사학에 도입할 때 문제점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가는 이제 실증주의자들의 법칙적 진술에 사려질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상식적 수준이나 일반의 확률성이 낮은 수준의 법칙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역사가들은 실제 역사에서는 포괄법칙을 찾아가기 힘들다는 거.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나는 인간의 역사적 행위는 자연과학에서 같이 결정론적 관점에서 전개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 이는 뭘 비판하고 있죠? 이거는 역사적 설명에는 초기 조건과 일반 법칙적 사건에서 결과에 직접 영향이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역사가는 프랑스 혁명을 설명할 때그 자체에 관심이다. 이건 뭘 비판하고요? 역사는 독특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성에는 보다는 이런 독특성과 자율성 관점에서 과학적 설명을 반대한다. 과학적 설명 반대는 일반성 법칙성이죠.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이제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137번을 볼게요. 아니 137번은 이제 이거는
학률주 설명이네요. 잠깐 이제 10페이지 잠깐 넘어갈까요? 자, 10페이지 몇번 문제를 보냐면, 자, 다음과 같은 37번 문제 볼게요. 다음 같은 설명 방식을 역사학에 적용됐을 때 문제점 세 가지 쓰시오. 요거 아까 침에 내용을 암기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써야 될까? 첫째는 포괄법칙적 제공을 법칙이 찾아보기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포괄법칙이 아니라 어떤 성격이야? 낮은 수준의 일반화.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초기 조건과 일반 법칙부터 시간의 결과 직접, 사건의 결과 직접 영역하기 힘들고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 거. 일반성보다 뭘 관심 있다? 특수성에 관심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기납적 합류적 설명을 이제 볼게요. 282페이지. 자, 이 기납적 합류적 설명은 앞에서 이제 영역적 법칙성 설명이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이것을 좀, 응용해가지고 사회과학이나 역사학에 좀 약간 그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CLD 구조와 똑같아요. 근데 이것이 L이, 요 L이, 이게 피존적인 게 아니라 이게 뭐죠? 개헌적인 거죠. 이게 좀 차이가 있어. 피존적인 게 아니라 개헌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햄필이 제시한 이론인데.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기납적 합류적 설명은 영역적 법칙적 설명과 달리 전제가 주어질 때 설명되어야 할 사건이 필연적인 발생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거의 확실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요게 키워드가 뭘까요? 필연적인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 필연적 가능성이 필연적 X 가능성 O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든게 이거예요. 연쇄 상균군에 감염된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 회복한 이유를 페니실린 맞았기 때문에 답변했다. 그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페니실린 맞으면 반드시 병에 치료된다. 1번 법칙이 아니라 페니실린 맞으면 병이 치료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학률적 법칙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자, 설명학은 1번이죠. 2번이죠. 1번과 2번. 1은 뭐예요? 존슨은 연쇄 상균군에 감염되어 페니실린 주사를 맞았다. 네,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쇄 상균군에 감염된 사람이 페니실린 맞을 때 회복된 가능성은 거의 1에 가깝다. 이건 개연성이죠. AD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존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나 기납적 합률적 설명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법칙성에 뭐가 돼? 거의 1에 가깝다. 개연적 진수이기 때문이죠. 그걸 만약에 영역적 법칙적 설명으로 곤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 두 번째 문장만 곤치면 되죠. 법칙만. 그래서 영역 연쇄 상균균에 감염된다는 페니실린 맞을 때 회복된 가능성이 아니라 회복된다 이런 식으로 써야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이제 1번과 2번 설명학, 그다음 3번은 피설명학이고, 1은 초기 조건에 관한 진술이고, 2번은 학률적 법칙이고, 3번은 결과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역적 법칙적 설명하듯이 설명학도 피설명학 자동적으로 영역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초기 조건과 법칙으로부터 환자는 회복되었다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없다. 다만 보다 확률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영역 연쇄 상균군에 감염된 사람들은 페니실린 맞았을 때 회복된 가능성 1에 가깝다는 통계적 법칙이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확률성을 보여야 되지만 그 자체 반드시 난다는, 그러니까 반드시 난다는 건 법칙적 어떤 필연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앉기 때문에 존슨의 법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확률조정 때 법칙은 조건 A가 B와 같은 종류의 조건에 의해 수립한다는 확률성의 어떤 특성과 P를 갖는다고 진술한다. 이때 확률적 법칙은 수많은 사례 중에 대상 중에 기납적 추론을 통해 얻어진 법칙이다. 이 기납적 추론이란 뭐냐면,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추론이야. 왜냐하면 이제, 의사가 그 연쇄 상균군을 가진 환자들을 많이 접했을 거 아니에요? 한 1000명을 접했어. 근데 998명은 페니실린 맞았더니 뭐야? 나았단 말이야. 근데 두 명은 맞고도 이게 미래에서 그냥 하늘나라로 갔어. 구름나라로. 그러면 이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 사람들은 요런 것들 해갖고 99한 확률상 99점은 99%는 뭐냐면 낫지만 1%는 안 낫는다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뭘 통해서 하는 거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기납적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기납적 확률적 설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인상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얻어진 경험을 통해서 법칙서의 개연을 제시했기 때문에, 개연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기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적이라는 거는 통계적 의미에서 얘기한 거죠. 기납적, 확률적. 이미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서술할 때, 일어날 가능성이 몇 퍼센트식으로 진술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단히 높다. 혹은 거의 확실하다는 식으로 진술한다. 그래서 이런 기납적 확률성은 영어적 법칙적 설명과 다른 논리적 형식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논리적 형식은 기본적으로 요건 똑같지만 법칙성을 제시할 때 경험을 비춰볼 때 이러는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서술되는 거죠. 개연적인 의미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을 보죠. 기납적 확률적 설명도 비록 확률적 법칙이긴 하지만 결국 영역적 법칙 설명은 구조 좀 비슷해요. 그래서 법칙 안에 포섭하면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학적 설명이 포함된다. 그래서 기납적 확률적 설명이 영역적 법칙적 설명과 같이 과학적 설명 방식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법칙성에 포함되는 거죠. 형상을 법칙 안에 포섭돼서 설명하죠. 거기 키워드가 뭘까요? 키워드가 법칙. 법칙. 그래서 예전에 한번 드레이 합리적 설명하고 비교해서 물어본 적 있어. 예, 그게 04년 문제인가 그럴까요? 그래서 드레이 합리적 설명은 뭘 강조하고 있죠? 이유를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뭐냐면 통계적 합리적 설명은 뭘 강조했어? 법칙을 강조한 거야. 예.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나왔던 거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과학에서는 통계의 역학, 양자도, 유전 이론 등에서 볼수 있듯이 기납적 확률적 설명이 방식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이 볼수 있다. 왜냐면 과학적 설명에서도 그런 것도 있어. 확률적인 성능들. 이건 확률적 설명은 어떻게 통해서 하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칙성을 제시하는 거죠. 예. 자, 역사의 설명에도 이런 영역적 법칙적 설명보다 기납적 확률적 설명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왜 그런 것들이 확률성이 높은가? 기납적인 그 법칙적 설명이 더 선호된 이유가 뭔가를 요게 또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 그 행위는 인간의 행위죠.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확실한 법칙을 정하기 어렵죠. 두 번째는 역사에 사용된 언어나 법칙은 되게 느슨하고 개방적인 경우야. 다수의 예외가 허용되는 것도 영역적 법칙적 설명보다는 기납적 확률적 설명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왜 역사학에서는 기납적 확률적 설명이 영역적 법칙적 설명보다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인간 행위고 언어나 법칙이 느슨하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쓰시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거는 노란책에도 나와요. 노란책 132페이지 거기 보면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러면 기납적 확률적 설명의 논리를 적용한 역사 설명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 초기 조건 C가 있죠. 그 다음에 확률적 법칙 L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은 E가 있죠. 자, 초기 조건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들의 종교신념 때 박해받았다.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일 한집단이 그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들은 그 종교에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가 이게 법칙성을 제시하지만 이 당시 그 여러 가지 사례를 기초볼 때꼭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확률적으로 높다는 얘기야. 자, 청교도는 따라서 신세계를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2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을 볼까요? L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거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돌리려면 이거 뭐냐? 이주한다가 맞죠. 근데 이주한다도 쓰지 않고 이주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거는 이제 확률적 법칙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의 설명에서 초기 조건과 법칙부터 청교도들이 신세계에 이주했다는 결과가 자동적으로 영역되지 않는다. 다만 초기 조건과 법칙은 청교도에 이주할 가능성에 대해 높은 확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문제점이 이제 뒷단락부터 자주 나와요. 문제점을 이제 보면 아마 나오더니 문제점이 나올 거 가능성이 있어. 네. 자, 그럼 보면 자 역사에선 기납적 확률적 설명을 이용하는 경우가 지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확률이 1에 가깝거나 0.90의 확률이 있다는 식으로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제시하지 않죠. 수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주로 역사가들이 자주 하는 것은 기껏 일반적으로 자주 보통 같은 부사거나 혹은 가능성이 높다.
경황이 있다라는 서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들 경우 역사 사건이 일어난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교도의 신대륙 이주에 관한 설명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이주할 가능성이 정확히 어느 정도 이렇게 될지는 우리는 거의 알 수가 없죠. 자, 왜냐하면 그러므로 역사 설명에서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는 범위에서 확률적 법칙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확률성 설명할 때 정확히 수치화된 정보를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걸 한계를 인식하고 인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 역사가 서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 보면 십중팔구단 많이 등장하거든요. 십중팔구라는 건 열에 여덟 아홉이야. 그래서 이제 근데 십중팔구 열에 여덟 아홉이라고 하는데 막연하죠 그게. 그건 뭐냐? 그냥 흔히 쓰는 상투어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나 우리나라 이제 전근대 역사 서술을 볼때 만자를 많이 만모 많이 있다. 그래서 만자를 대개 할때 만간이 만간 아시죠? 그 과거 시험 때 문과를 많이 배출했는데 만가라는 별칭을 썼어. 실제 만 명을 배출했기 때문에 만가요? 그런 게 아니죠. 많이 있다 할때 보통 우리가 대명사 만을 많이 써.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구라는 글자도 많이 써요. 뭐 구중궁궐 이렇게. 구중궁궐은 실제 구중궁궐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담이 구중으로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 뭐야? 그만큼 갇혀 산다라는 거지. 갇혀 산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사나 이런 것들 이제 확률적이나 이런 식으로 좀 가장돼 써가지고 쓰는 게 있어요. 수사적 레토리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때 우리가 이제 나중에 DNA 학자들이 그걸 해석할 때참 그걸 해석하기가 힘들어.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 예문을 아니 형사평가 문제를 볼게요. 자, 42페이지 137번 문제 볼게요. 자, 137번 문제를 보면 그 다음 설명 방식의 명시를 써보고, 자, 이 설명 방식이 영역제 법칙 설명과 방식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자, 존슨은 연쇄상균균에 감염되어 페니실린 주사를 맞았다. 자, 연쇄상균균에 감염된 사람은 페니실린 맞을 때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1에 가깝다. 그래서 존슨이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명칭은 뭘까요? 기납적, 확률적 설명.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영역제 법칙 설명 방식과 차이점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영역제 법칙적 설명 방식처럼 전제가 주어질 때 설명되는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그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건 보여준 설명 방식이다. 필연성보다 그냥 개연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137번 문제 보면, 자, 137번 이렇게 했고, 130 뒤에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예문에서 이제 기납적 확률적 설명이 영역제 법칙 설명과 다른 논리적 형식을 가진 것을 찾아서 써보시오. 그리고 기납적 설명 방식이 영역제 법칙적 설명보다 역사적 설명이 이용될 가능성이 많은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해 보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17세기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그들의 종교 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만약 한 집단의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 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들은 그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지구로 이주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결론은 청교도는 신세계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 논리적 형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률적 법칙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기납적 추론을 얻어진 법칙이죠. 그래서 그 논리적 사례에서 찾은 것은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답안은 이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유. 인간의 행위는 대상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영역적 법칙 설명 내세우는 게 확실치 않고 그다음 느슨한 개방적인 법칙을 적용하고 있고 다수의 예의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역사에서 영역적 법칙적 설명보다는 확률적 설명을 적용하는가? 그 이유 두 가지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139번 문제 볼게요. 다음 예문에서 볼수 있는 기납적 확률적 설명 방식의 문제점을 말해보고 이 설명 방식을 이용할 때 바람직한 방향을 서술해 보시오. 자, 청교도의 신대륙 이주에 관한 설명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은 사람이 다른 곳 이주할 가능성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지 우리는 거의 알수 없다. 문제점이 뭐죠? 자, 왜냐? 학률적으로 이게 수치적으로 제시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제시를 할 때, 역사학에서 이제 제시할 때는 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 확률에 가깝다든지, 1에 가깝다든지, 0.909% 가깝다는 식으로 정확한 통계적 확률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확률이 일어날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확률이 일어날지. 그래서 방향은
이와 같은 한계점을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 확률적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 항상 그 한계를 인식하고 그걸 뭐냐면 이용해라. 이런 것들이죠. 인용해라.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적 설명을 볼게요. 자, 확률적 그 법칙적 설명과 함께 기나적 설명과 함께 제일 그래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발생적 설명. 객관식 기출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발생적 설명 방식은 지금 몇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도. 자, 발생적 설명 방식은 이제 앞에 있는 기나적 확률적 설명이나 그다음에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과 차이점이 뭐냐? 거의 한세 가지 정도 이제 들수 있는데, 자, 사건이 한 개인가 여러 개인가? 한 개면 아닐 수 있죠. 되게 여러 개야. 연속된 사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CL 구조를 발생적 설명을 가지고 있지만, 발생적 설명은 그 사수를 알다가 L을 빼먹어. 그냥 이거 빼먹는다는 말이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야. 묵시적으로. 자, 그래서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사실과 사건들에 대한 설명이야. 사실과 사건들에 대한. 그래서 의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일련의 사실과 사건들의 연속된 설명들이야. 이런 것들은 이제 가지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이 발생적 설명에 이고, 주로 이제 발생적 설명은 혁명과 전쟁의 가정들 있죠? 사건들의 어떤 가정들을 설명할 때, 그 기원이 쭉 설명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혁명의 원인, 기원, 뭐 그런 것들, 전쟁의 기원 쭉 설명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딱 적합한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나 영국의 청교도혁명을 설명할 땐 이건 발생적 설명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자, 첫 구조는 이제 발생적 설명의 정의, 개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발생적 설명은 어떤 사건의 기원과 전개 과정, 예, 기원과 전개 과정은 키워드죠. 설명한 방식으로, 자, 두개 이상의 사건들의 연속적 진행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또두 번째 키워드가 두개 이상, 연속적 진행 과정. 이렇게 이제 보죠. 자, 이 설명에서는 어떤 사건의 과정이 최종 단계에 이를 때까지 그 사건의 각 단계별로 묘사함으로써, 이때 묘사라는 것은 기술이죠. 기술. 그러니까 시와 이를 기술하는 거야. 그 형상을 설명하게 된다. 그러니까 묘사를 하지만 설명에 또 결합되는데, 설명을 할수 있는 게 뭐가 들어가 있다? L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L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냥 생략될 수도 있는 그런 설명 방식이죠. 자, 발생적 설명은 시간적으로 앞선 사건과 뒤의 사건 사이 연속성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그러니까 일련의 사건들의 어떤 그 가정들을 쭉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시간의 순서에 따라 먼저 나타난 사건은 자동적으로 뒤에 나타난 사건을 설명한다. 이런 과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도를 한번 그려보면요. 발생적 설명 과정에. 구조를 가지면, 자, C1, C2, C3 해갖고 연속된 사건들이 있어. 결국에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C1, C2가 이제 기원이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설명이. 여기까지가, 여기나 여기까지 기원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뭐가 되겠어요? 쭉. 그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결과가 있죠.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중간중간마다 뭐가 개입되죠? 법칙인 L1, L2, L3가 개입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뭐냐면, 명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대개보면 안 나타나. 왜냐하면 너무 상식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얘기기 때문에 뭐냐면 굳이 언급할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일련의 발생적 설명의 구조다. 그러면 요거 딱 하면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내러티브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 구조 자체가. 근데 이게 내러티브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L1, L2, 내러티브 일종의 낮은 단계 일반화를 좀 들어가잖아요. 무슨 원인. 근데 요때 그 L1, L2, L3가 뭐냐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낮은 단계 일반화가 그 여러 가지 수준으로 제시하는 거지. 원인들이. 그래서 뭐 원인이라고 좀 하는데 하여튼 일반화 같은 법칙이나 이런 것들 제시할 때도 낮은 단계 일반화들이야, 되게. 그리고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나 일반화를 제시해요. 한 가지 원인만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화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이를 보인다. 그런 거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다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지텍스트 설명에 관련된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마지막 단락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건 특징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발생적 설명은 과학적 설명의 조건을 갖추려면 사건의 연결 과정을 나열한 것만 충분하지 않고 그 단계 속에 논리적으로 연결을 보장하는 뭐가 있다? 법칙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법칙이죠. 그럴 때마다 후속 단계도 그 전단계에 일어났다고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역사적 설명의 발생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건 일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역사 사건이 이전 사건과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발생적 설명 과정을 보면 이런 최초의 단계를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법칙을 제시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추가 보충하고 또 2단계 내용을 가고 법칙을 제시하고 이런 단계죠. 1. 최초의 단계, 그 다음 두 번째 법칙, 그 다음 단계 또 법칙, 그 다음 단계 법칙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최종 단계 특징이다. 이런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발생적 설명은 그 최초의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거쳐서 하나의 법칙이 이용된 것이 아니라 단계가 바뀔 때마다 다른 법칙과 추가된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영역적 법칙적 설명과 차이가 있다. 만약에 이제 영역적 법칙적 설명과 차이를 써라! 그러면 어떻게 써있어? 단계가 바뀔 때마다 다른 법칙이나 추가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영역적 법칙적, 다른 법칙이나 단일한 법칙, 그리고 추가적 내용이 없이 단일한 내용이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개 사건에 적용할 때만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 맞고 연속된 사건들을 적용할 때는 발생적 설명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역사 수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역사 수업에 적용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의 흐름들, 일련의 사건들 이름에 적용할 수 있고 어디에 어디가 있다? 혁명과 전쟁을 설명하는데 이 발생적 설명을 하기에 딱 맞는다는 거죠. 자, 역사 수업에서도 발생적 설명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특히 하나의 사건과 다음 사건의 인과적 관계를 맺으며 연속되어 있는 큰 역사적 흐름을 형성하는 혁명이나 전쟁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발생적 그 설명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 예를 든게 뭐냐면 영국혁명, 청교도혁명의 진행 과정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지만 이제 파란책 있죠? 파란책에도 발생적 설명 부분이 있는데 파란책에는 뭐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냐면 십자군운동 때부터 해가지고 뭐 면제부 판매 있죠? 그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자, 요거 내용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각자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예문을 넘어가서 이제 결론 부분만 볼게요. 자, 다음 장 287페이지 볼게요. 자, 위의 설명은 1. 제임스 히스와 찰스 히스의 전제정치, 국왕과 위의 대립, 그 다음 내단의 발생과 위의파의 승리, 그 위의파의 분열, 그 독립파와 정권의 장악과 독립파에 의한 정권 장악과 국왕의 처형, 공화정 수립과 쿠노의 독재 정치, 쿠노의 사망과 왕조 문고,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 카톨릭 부활과 의회 대립, 명예혁명 이렇게 해서 영국혁명을 쭉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각 단계에서 앞단계, 그러니까 각 단계 앞단계와 서로 고리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으며 사건의 원인 구실이 되는데 이게 왜 이제 법칙이 들어간 걸 볼게요. 이렇게 앞에서 1, 2, 3, 4, 5번은 뭐에 해당하죠? 이거는 C1, C2, C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까지. 자. 그러면 이제 법칙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집어넣자 보죠. 자, 1번 보면 1과 2번 사이에는 의회가 존재하는 나라에는 국왕의 자의적인 전제정치는 국왕과 의회를 대립을 초대한다는 1번 법칙, 정치학적 법칙을 적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 사이에는 경쟁 세력을 물리치고 독점 세력의 구축한 당파는 내부 분열을 걷기 쉽다. 확률 법칙을 또 적용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혁명에서는 정권이 잡은 극진파는 극단적 정치에 실질 가능성이 없다. 이것도 확률적 통계적 법칙을 적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발생적 설명에는 특정한 역사 사건이 포함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의 동일한 이야기를 연결되는 것이고, 앞에 단계의 사건들과 뒤에 단계의 사건들이 원인과 결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명된 역사적 형상은 이런 발달적 단계 마지막으로 제시한다. 이게 아마 이해하려는 관련되면 이. 그래서 처음부터, 기원부터 결론까지 쭉 설명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위에 영국혁명에 관한 설명에서 절대왕정의 타도와 입헌군주의 설립이 제임스 1세부터 시작된 국왕과 의회 대립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 제시된 것이 그와 같은 성향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그 발생적 설명을 역사 교육에 적용할 때 어떤 그 유형점과 그다음에 어떤 그 문제점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시한 게 유용증인데, 유용증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이것도. 자, 발생자 설명은 복잡한 역사적 사건을 몇 개의 단계 구분하고, 인과관계 중심으로 각 단계 사건들 서로 연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학생 논리적 분석적 이해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죠. 학생들에게 논리적 분석적 이해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역사 사건 기원부터 최종 단계까지 발달적 계열의 선상에서 파악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에게 뭘할수 있죠? 인과관계 복합성을 깨닫게 하고 역사 의식을 촉진해 줍니다. 이게 두 번째죠. 인과관계 복합성을 깨닫게 하고 역사 의식을 뭐냐면 촉진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생적 설명은 일반 법칙에 이용하여 각 단계별로 사건의 정당화로써 학생들에게 뭘할수 있다? 과학적 사고를 신장할 수 있다. 이세 번째 유용한 점이에요. 그래서 대개 이제 발생적 설명이나 기능적 설명이나 여적 법칙 설명 등 공통적 유용점은 다 과학적 사고예요. 그래요. 그래서 생각 안 나면 요거는 그냥 과학적 사고를 신장할 수 있다. 한 가지 쓰시면 그냥 맞는 거야. 어차피 한 가지만 제시하고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요것만 외워두세요. 복잡하게 기억하기 싫으면 그냥 과학적 사고를 제시할 수 있다. 달달 외워갖고 그냥 써내면 돼요. 예. 자, 그 다음 문제점은 뭐냐. 일단 이제 문제점 보면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제 그각 사건마다 적절한 법칙을 제시하기 어렵죠. 그래서 발생적 설명에는 설명이 각 단계마다 법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법칙을 동원하게 된다. 특히 그 예를 든게 프랑스 혁명 예를 든데 프랑스 혁명이나 또 1, 2차 세계대전 이런 같은 수많은 사건이 집축되죠. 이건 복잡한 역사적 설명을 할 때에는 더 많은 법칙을 동원했는데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적절한 법칙을 동원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하다. 그러므로 발생적 설명에서는 설명의 각 단계마다 법칙을 제시하고는 암시로 가정되는 것이 많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같은 발생적 설명에서 각 단계마다 뭘 제시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점이 법칙을 제시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온 거죠? 암시로 가정되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점 써라 나올 수 있고. 왜 발생적 설명에서는 각 설명 단계마다 암시로 가정된 경우가 많냐? 꼭왜 써야 했어? 각 단계마다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법칙이 하나 생략되는 것은 또 뭐와 비슷하겠죠? 암시적으로 하든 이게 너무 상식적인 수준에서 너무 하든. 뒤에 나온 설명 스케치죠. 설명 스케치하고 뭐하고 이제 해야죠? 이거 암시적은 똑같아. 생략된다는 건. 그렇지만 설명 스케치는 단일한 사건에만 적용되죠. 한두 가지. 이건 뭐예요? 1년에 연속된 사건들이 적용되죠. 이게 좀 잘라요. 이 중에서 또 설명 스케치가 다르다. 자, 설명 스케치 보죠. 설명적 스케치. 자, 이 설명적 스케치는 햄필이 그 당시 자율론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갖고 했던 설명 방식이야. 예. 그래서 완전히 포괄 법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L이 조금씩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뭐죠? 그래서 과학적 법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 스케치는 생략적 설명과 부분적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법칙을 제시할 때 생략적 설명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해버리고 부분적 설명은 뭐냐면 여러 가지 법칙을 제시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만 언급할 때 그래서 설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완전한 설명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치 무슨 설명 방식이냐 점묘적 설명 방식이라고 또 하는데 점묘적 설명 방식 그래서 이제 왜 점묘적 설명 방식 이건 다른 책에 있는 건데 우리가 점묘하는 거 아시죠? 점묘하는 뭐예요? 그림을 면으로 그린 게 아니라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면 이게 그림이야 아닌데 멀리서 보면 뭐죠? 멀리서 보면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이게 점묘적 설명 방식인데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이 설명 방식 보면 가까이 보면 빠진 게 너무 많아 불완전해. 그렇지만 멀리서 보면 개요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 스케치 특징 방식인데 자 그럼 설명 스케치의 내용을 이제 볼게요. 제가 이제 도중에 형성평가 문제를 안 풀어본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좀 이따 같이 풀어볼게요. 예. 자, 설명 스케치는 과학적 설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완전한 설명과, 그 다음에 불완전한 설명을 구분하는데, 완전한 설명이라는 건 설명학이나, 이 일반 법칙과 초기 조건이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 설명학부터 피설명학 자동적으로 적용된 건데, 불완전 설명이라는 것은 설명의 법칙 자체가 생략되어 있고,
설명하고부터 피성이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설명.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완전한 설명은 아까 전에 CL 구조 중에 뭐가 명시화 되지 않은 거야? L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완전하고 L이 명시적으로 하면 뭐예요? 완전한 설명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일반적 설명에서 법칙이 생략되는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생략적 설명이 이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이 불완전 설명 방식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생략적 설명, 설명 스케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생략적 설명과 관련된 내용인데, 생략 단위, 예를 들어서 버터 덩어리가 뜨거운 프라이팬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녹았다 라는 설명에는 일반 법칙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를 문제 삼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무언 중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버터에는 뭐예요? 버터를 넣기 위해 어떠한 열이 가해지면 덩어리 녹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럼 언급하지 않다고 왜너 언급하지 않았냐 얘기를 하지 않잖아. 예. 자, 특히 역사를 포함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설명을 보면 되게 일반 법칙을 이제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절한 일반 법칙을 제시하기 어렵거나 너무 상식적이기 때문에 굳이 제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무엇보다 역사적 설명에는 역사의 특수성을 강조하겠다. 일반 법칙 제시를 의도를 피하는 경우 있다. 그래서 왜 법칙을 사용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유가 뭐야? 너무 일반 법칙 제시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상식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제시하기 않고, 세 번째 의도적으로 역사는 특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반성을 제시하지 않는다. 법칙성. 이게 이제 있고요. 또한 역사를 포함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설명하는 일반 법칙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것이 피설명에 제시된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설명을 부분적 설명이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생략적 설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예 제시하지 않고 제시했다도 전체적으로 제시한 것보다는 일부분만 제시한 거죠. 이게 부분적 설명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생략적 설명과 그다음 뒤에 있는 부분적 설명을 두개 합쳐갖고 뭐라고 한다? 설명 스케치라고 하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분적 설명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적 설명 얘기가 아니라 이제 생략적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설명이 부분적 설명이고, 예. 그래서 생략적 설명과 부분적 설명 예를 들어보면, 자, 프랑스 혁명의 발발에 관한 설명에서 프랑스 혁명 직전, 프랑스에 있었던 일련 사건들, 국민의회 선포, 헌법제정의 결의, 국왕의 군대 직결, 네케르 회令과 평민들의 분노 등 혁명의 초기 조건만 제시하고 일반 법칙을 생략하면 이건 뭐가 된 거야? 생략적 설명이죠. 그런데 여기에다 지배자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력으로 탄압하여 폭동이 일어나기 쉽다라는 일반 법칙을 가한다면 이것만으로 1789년 파리 민중의 87 감옥 습격에 따른 피의 설명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어떤 조건이 될수 있죠. 하나를 이해하는. 근데 그거 외에도 바실 사건을 왜 습격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못 해. 왜냐면 그러면 지배자가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민의 무력 탄압 폭동이 일어난다. 그 폭동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왜 거기가 왜꼭 바스티유냐? 왜 바스티유였어? 근데 그 당시에 바스티유는 어떤 상징이냐? 전제 왕권의 상징이죠. 왜냐면 이 바스티유 감옥이 예전부터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예. 그래서 요기를 공격하면서 전제 왕권을 뭐냐면 반항한다, 저항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상징적 의미가. 그리고 근데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이 당시에 바스티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은 되게 절도범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떻게 믿었는가가 중요한 거지. 예. 이런 것들 뭐냐면 같이 얘기하지 않잖아. 그래서 민중들이 폭동할 때는 상징성 있는 건물을 공격한다라는 법칙이 있었는데 이건 제외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칙을 동원해 설명할 것을 한두 가지만 설명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냐면 영역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부분적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설명안의 초기 조건과 일반 법칙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설명을 부분적 설명이라 한다. 그래서 설명하고부터 피설명이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분적 설명을 하고 이게 좀 의문이 제기하거나 그러면 아니면 좀 저자가 이제 역사 서술자가 이거는 좀 약간 더 있어야 됐다면 또 뒤에다가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아주 바스티유 사건이 바스티유 감옥 사건은 바스티유가 상징적 의미가 있고 이런 거쭉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한 문장이 아니라. 자, 그 설명 속에서 어떤 법칙이나 일반화 제시가 설명된 설명 방식을 부분적 설명 방식을 햄페는 뭐라고 부른다? 설명 스케치라고 한다. 그래서 역사에서 제공된 대부분 설명은
완전한 과학적 설명이 되지 못하고 이 설명 스케치에 속할 수 있다. 자, 설명 스케치는 설명에서 초기 조건과 법칙의 제시가 분명치 않고 단지 과학적 설명에 대충 모사하는 수준에 그친다. 그래서 교사는 모사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붙여진 거다. 설명 스케치에 왜 설명 스케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케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스케치지도 아시죠? 내가 이렇게 이제 한반도 모습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수업에. 한반도 모습 정확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아 이게 한반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걸 왜 이렇게 자세히 그리지 않고 여기 제주도 있고 울릉도 있고 여기 뭐 웅진반도 있는데 왜 제대로 안 그려? 따져요? 안 따지죠. 마찬가지죠. 그냥 과학적 법칙을 해도 이렇게 우리가 대충대충 그린 것처럼 대충대충 적용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설명 스케치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설명 스케치가 비과학적 설명 방식과 단정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생략적 설명에도 일반 법칙적 설명을 보충하고 부분적 설명에도 다른 초기 조건과 일반 법칙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지. 필링아웃이라고 해요, 보통. 필링아웃이라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때문에 과학적 설명이 될수 있다. 그러면 왜 과학적 설명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략적 설명과 부분적 설명에 각각 얘기해라. 그럼 어떻게 해? 생략적 설명은 적절한 일반 법칙을 보충하고 그 다음 부분적 설명 다른 초기 조건 일반 법칙 추가하는 방식으로 채워 놓으면 뭐가 된다는 걸 과학적 설명이 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부족한데 과학적 설명이 될수 과학적 설명을 할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면 설명적 생략적 설명 적절한 일반 법칙 그 다음에 부분적 설명 다른 초기 조건 일반 법칙 추가하는 방식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버터에 프라이팬에 버터를 놓더니 뭐냐 녹았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생략적 설명이죠. 근데 이거를 과학적 설명을 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터에 넣은 거는, 버터는, 뭐냐면, 30도, 4, 5, 60도 정도의, 뭐냐, 열에는 녹아내린다는 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부분적 설명할 때, 발수의 습관 할 때, 뭐, 요거도 몇 가지 더 집어넣으면 되겠죠. 법칙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은 이제 과학적 설명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햄필의 역사적 설명의 대부분 설명 스케치에 속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과학적 설명 범주에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이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주의할 것은 설명 스케치는 완전한 설명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불완전 설명 방식이죠. 그래서 햄펠도 이 포괄 법칙 이론에는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과학적 설명 방식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많고 기본적으로 과학적 설명 방식이 된 구조 틀은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이건 포괄 법칙은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포괄 법칙은 세 가지죠. 아까 영역적 법칙적 설명, 발생적 한유적 설명, 그다음에 발생설 설명, 항목적 통계적 설명.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있고, 요거는 비스무리한 이제 유사가, 이렇게 이제 보고, 약간 이제 보충을 해주면 과학적 설명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고 있죠. 자, 이 설명 스케치 부분은 그 노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노란 책에도 있고, 파란 책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제 보충해서 참조해 주시면 제가 이제 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더 예문들이 또몇 가지 더 있어요. 거기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면, 140번 문제 보죠. 140번. 자, 다음은 과학적 설명 방식의 명칭을 말해보고, 이 설명 방식이, 영역적 법칙적 설명 방식의 차이점을 써보시오. 그리고 이 설명 방식 역사 속에 어떻게 활용 방법과 유용한 점을 각각 두 가지 서술해보시오. 최종 단계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 법칙 제시하고 마지막 단계 이제 제시하는 방법.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일단, 발생적 설명 이렇게 쓰시면 되고. 영역적 법칙적 설명과 차이점이 뭐냐면 최초의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거쳐서 하나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바뀔 때마다 다른 법칙과 추가적 내용을 이용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활용 같은 게 보면 하나의 사건과 다른 사건들의 인과적 관계를 맺으며 계속 연결되어 큰 역사적 설명을 형성하는, 흐름을 형성하는 혁명이나 전쟁을 설명하는 데 되게 유용하고요. 유용점은 복잡한 역사의 사건을 몇 단계 구분하여 인과관계 중심으로 각 사건을 서로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학생의 논리적 분석적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의 복잡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역사의식을 촉진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죠? 과학적 사고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세 가지 장점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41번 문제 보죠. 다음 예문에서 볼수 있는 발생적 설명 방식의 문제점을 서술해 보고 이 설명 방식의 밑줄 친 방법을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말해보시오. 프랑스혁명이나 1, 2차 세계대전 같은 수많은 사건이 중첩되어 일어난 복잡한 역사의 사건을 설명할 경우에 더 많은 법칙을 동원해야 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자, 이런 설명 방식의 문제점, 아까 이제 그 발생적 설명 방식의 문제점을 쓰시면 되겠죠. 설명의 각 단계마다 제시한 마다 적절한 법칙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냥 제시 방법은 이런 가지 법칙을 제시한 게 뭐냐면 대부분 확률적 법칙이나 상식적인 수준에 하찮은 것일 때 굳이 언급할 필요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법칙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굳이 언급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4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설명 방식의 명칭을 써보고 이 설명 방식의 특징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 서술 방식이 과학적 설명 범주에 들어가는 이유를 말해 보시오. 그래서 프랑스혁명의 발발에 관한 설명에서 프랑스혁명 직전 프랑스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즉 국민회의의 선포와 헌법재정 결의, 국왕의 군대 집결 등등등등 법칙이 생략돼 있다. 자, 이 설명 방식의 그걸 뭐라고 하죠? 설명 스케치라고 하죠.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생략적 설명에서 벌어진 일반 법칙을 보충. 이게 아닌데 이거는 생략적 설명하고 아까 그 부분적 설명 있죠? 그걸 왜 과학적 설명을 할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죠? 이거는 요 답이 틀리고, 왜 설명식 스케치의 그 전반 특징이 뭐냐면 설명식 스케치는 초기 조건이나 법칙의 제시가 분명하지 않고 단지 과학적 설명에 대해서 묘사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인 거죠. 이게 특징이라 쓰시면 돼요. 예, 요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그 부분적 설명과 그 다음에 생략적 설명을 좀더더 과학적 설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필요하나, 요거 할때 이제 이게 답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곤쳐 주시고, 요건 내가 나중에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이렇게 있고, 자, 명칭과 특징이 있고, 왜 그러면 여기 하나 되니까 이제 명칭이 있고 특징이 있고 이유가 빠졌네. 특징만 써 있고 답 안에 이유가 빠졌는데 이유를 좀더 집어넣으세요. 그럼 왜 이렇게 불완전한 설명 방식이 가학적 설명 방식에 들어간 이유를 말해 보시오. 그래갖고 이제 그 가학적 설명 방식은 햄필이 역사에 설명되게 설명 스케치에 속하면서 이런 과학적 사회 바로 이유인데 그 앞에 언급한 특징이 그 이유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네. 특징은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건 특징은. 이건 이유고, 특징은 뭐라고요? 아까 치면 것처럼 그 초기 조건과 법칙의 제시가 분명치 않고 대충 과학적 설명 방식으로 대충 묘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이유, 특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언급한 것처럼 그 관련된 그 답안에 특징을 적어 놓은 것은 이유에 관련된 거야. 왜 이게 과학적 설명의 범주에다가 보충을 해주면 완벽해질 수 있다. 그건 이유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네. 그걸 좀 수정해서 좀 답안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오늘, 그 어저께 한게 일반적 설명 방식이고, 오늘 한게 과학적 설명 방식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한번 얘기했지만, 제 강의를 계속 세네 번 들으세요. 요거는. 왜냐면, 여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군요. 매년마다 그냥 계속 한 번씩 나와,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일반적 설명 방식하고 과학적 설명 방식 각각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나왔고, 요번 연도에도 나왔죠? 일반적 설명 방식. 물론 좀 문제가 유치하게 나오긴 나왔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유치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간행위의 설명 방식 해갖고 이제 드레이의 설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뭐냐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야.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